Oh girl, I like you, I do. I wanna be your friends, go shopping in a Benz. I like you, I do. I hit you in a lane, can you flip me in the plane? I like you, I do. We ran up on the friends and we walk up in the plane. I like you, I do. 이런 데는 고기 못 잡아도 좋다. 던지는 재미로 그냥 해도 되니. 양식장 저쪽은 감성 좀 파실 것 같아. 그런 생각으로 우리들이 원래 낚시하러 다 온다. 그냥 생각처럼 고기가 잘 되는 건 아니고. 아, 맞다. 엊그제 팔랑포에서 제가 철수를 해가지고 우리 만났었죠. 예, 그때. 그때 다포 와가지고 나는 차에서 자고 있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혼자 몇 마리 잡습니까? 뭐 정확하게 세어보진 않았지만 한 40마리. 40마리. 예. 올해는 뭐 어복이 넘치네요, 그죠? 뭐 현재는 마스터 해버렸습니다. 마스터 했는데 오늘 여기서 또 고기 못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추락합니다. 그게 아니라 고기가 없는 겁니다. 고기가, 아 그렇지, 고기가 없는 거지. 이 주변이 뷰가 좋아요. 앞에 세우면 되는데. 사람이 없다는 거는 뭐죠? 고기가 안 된다는 거죠. 고기가 잘 되면 사람이 오겠지. 여기는 한 30m 앞쪽에 수초가 두 끼가 있어요. 자갈밭 쪽으로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30m 그 넘었으면 전갱이 입지려고 30m 안쪽에서는 올라기 반응을 보이는 포인트입니다. 수심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굳이 무거운 지거든 사용할 필요 없고 한 1g 정도 시작해서 한 1.5g 정도 교체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채비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채비를 하고 있는데 제 리를 챙기질 않은 것 같아요. 아, 네 참. 좀 급하게 서두른다고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제 차에서 리를 안 챙긴 것 같아요. 릴이 없네. 아, 답답한 친구야. 질분과 대표님 릴을 오늘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제가 채비하는 동안에 볼락을 잡았는데 사이즈가 아주 작은데 갈뿔입니다. 이게 젖입니다. 이게 이런 사이즈가 젖이야. 살려주도록 할게요. 아니면 하다가 다른 데로 뽑은 게 봐요.
아까 우리 초입 갔다가 옆에 다포라든지 바람상 보고 옮기도록 해요. 7번가 피자 대표님하고 저하고 휴무가 같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동출 한번 와봤습니다. 오늘 제가 릴을 들고 오지 않은 관계로 릴을 지금 2500근인데 상당히 무겁습니다. 오늘 사용할 로드는 오라미 레이저스 75LT 그리고 릴은 2500근입니다. 상당히 무겁네요. 2000번 쓰다가 2500번 사람이 간사하다고 조금 차이 나는데도 무거워요. 원줄은 0.6호, 0.6호로 세팅을 해놨다고 하네요. 0.6호 던질지는 나르네. 블로트 다이 그리고 완충고무 돌에 10호. 목줄은 오늘 한 60cm 정도 되겠습니다. 너울 상태 지금 들물인데 그 상태를 보고 지금 1.5g부터 사용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바람이 원래 북서풍이 뒷바람인데 지금 여기도 옆바람으로 불고 있어요. 그래서 상황이 좋진 않은데 옆바람이래. 옆바람이라 바람이 옆바람이 불어. 지금 바람이 바람을 불고 있는데 이 포인트는 제가 올 때마다 감성돔을 잡았기 때문에 감성돔을 한 마리 잡고 싶어요 해서 이곳으로 왔는데 상황이 지금 안 좋습니다. 바람 방향을 보고 포인트를 옮기든지 선택을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바람은 라인이 활처럼 날리기 때문에 낚시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바람 때문에 안 되겠어. 지금 이 바람은 동풍같이 불거든. 너무 많이 날리네. 안 되겠다. 자, 철수해요. 철수. 포인트를 빠르게 이동해 볼게요. 낚시할 수 있는 바람이 아니야 이게. 지금 방파제에 사람이 없다는 건데 볼락이 안 나온다 이게. 그래도 경치는 좋죠? 뭐 그 맛으로 오는 거지. 매일 어떻게 가뜩이만 가고 그렇게 할 수 있나. 이런 사이드로 한 번씩 돌아다녀 보고 하는 거지. 바람이 골바람이 좀 심하지. 네. 온도가 내려가는 것 같은데. 응? 온도가 많이 내려가는데 손가락이 많이 시려. 영상을 좀 찍지 못했지만 지금 여차에서는 한 10마리 정도 잘 안되네요. 오늘 내 차가 좀 잘 되면 좋은데. 릴이 2000번 쓰다가 2500번 쓰니까 아 무겁기도 무겁고 힘드네. 리트리브 하는데 이게 내가 원래 하던 그게 속도가 있는데 2500번이니까 횟수량이 더 많거든. 그냥 또 틀려. 다음 코스가도 장타 못 칩니다. 장타 못 친다고? 조리 다 됐습니다. 저도 아까 절반이 전화. 여기는 다포야. 다포인데 완전 캠핑처럼 돼 여기. 아주 심플하이가 심플. 여기는 쏨뱅이도 많이 나오고 개볼락도 나오고. 원래는 여기가 맞바람으로 불어야 되는데 지금 정바람이네.
다대 쪽으로 가면은 맞바람으로 부는 거지. 여기가 다포 냉장고 포인트야. 내 다포 냉장고 포인트야. 주차하고 한 3분? 몽돌밭인데 이것도 목욕도 뿔나게 잘 나와요. 잘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사이즈가 좀 작아서 그렇지. 진짜 냉장고 포인트. 진짜 냉장고 포인트. 여기도 잘 나오는 자리가 있어. 그 자리를 찾아야 돼. 바로 줄 왔다 이거가. 아, 히트 히트. 아, 다포 여기는 볼락 밭입니다. 사이즈가 좀 작아서 그렇지. 근데 뭐 갈 데가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 선택권이 지금 뭐 바람 불고 하니까 뭐 어떡해. 17 올라갔지야 여기도 갔지. 얘는 던질지 입문하는 친구들이 놀기에 제일 좋다고. 또 꼬였다. 일주일 왔습니다. 히트! 펜션만 딱 하고 있으면 되잖아. 오우. 아니요. 여기는 거지 쌍둥이입니다. 이런 데 오면은 한 4, 50마리 진짜 금방 잡는다. 옛날에는 40마리 진짜 금방 잡아. 지름이 좀 던지면 주무는데 뭐.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봐라, 바로 왔다 얘가. 얘는 폴링 게임이야. 폴링하면 그냥 입지로 와. 올라 바로 오잖아. 시알이 뭐 한 17 이 정도밖에 안 돼서 그렇지. 다포 쪽에도 볼락이 좀 잘 나오는데
와, 너울이, 너울이. 오늘 막, 파고가 너무 높네요, 오늘. 올라가 왔습니다. 이 포인트는 제가 2년 전에, 2년? 3년 됐나? 와봤었는데, 보기보다 잘 나오는데, 입문하기 좋은 던지지 낚시 포인트입니다. 솜선생 이 정도면. 솜선생 봐봐라. 사이즈 좋대요. 많이 쳐박았다. 20 좀 넘네. 솜선생님. 다시 우리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겨울도 많이 쉬고 자, 던질지 낚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뭐 던질지 낚시 일단은 제가 뭐 올해 좀 많이 배웠는데 일단 첫 번째는 포인트고 두 번째는 날씨 예. 세 번째가 실력. 아, 테크닉이 있어야 된다. 예, 테크닉도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것 같은데 뭐 일단은 포인트 좋고 날씨만 좋으면 아무리 초보라도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근데 앉아 흠질을 가느냐 아니면 발판이 좀 편한 데 이런 데 가느냐 그에 따라 사이즈는 다릅니다. 봄에는 또 상황이 다르겠지만 발판이 편한 데는 사람들 왕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고기가 없어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또 아셔야 되고 경험 이상 좋은 스승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오늘 경험을 많이 쌓았으니까 다음부터는 혼자서 기장권, 기장권도 한번 괜찮으니까 기장권도 한번 가보세요. 이제부터는 이제 큰 사이즈로 한번. 큰 사이즈. 그 큰 사이즈 잡아가지고 연락하면 돼요, 그러면. 알겠습니다.